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한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저는 풀이 별로 없는 이 공터에서 식물 촬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 영상 촬영하는 게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저기에 개망초가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개망초가 흔하게 보이고요. 달맞이 꽃도 있네요. 고들빼기도 얼어 죽지 않고 있습니다. 달맞이 꽃이 로제트 형식으로, 요것도 달맞이 꽃이네요. 그죠? 요것도 달맞이 꽃입니다. 요것도 달맞이 꽃이네요. 아, 여기는 달맞이 꽃이 상당히 크네요. 납작 엎드렸고 추위를 이기려고 안토시아닌 축적되어 있어서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땅이 안 얼어서 뿌리를 보여드리라고 하나 이렇게 채취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달맞이 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달맞이 꽃은 바늘꽃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 아니고 남미가 원산인 귀화 식물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노란색 꽃이 밤에 피기 때문에 월견초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초에는 캠포롤, 퀘르세틴, 시토스테롤, 세릴알코올, 탄닌질, 펜토산, 플로바펜, 전화당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약으로 쓰는데 감기로 고열이 있거나 인후염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한 6g에서 12g 정도를 물을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 감기로 인한 고열, 인후염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전초 뿌리부터 이 이파리까지 전초를 달인 물을 심장 신경증의 진정제로 사용하고 기관지 천식에 진정시키는 진경약으로 사용하고 뇌부종의 이뇨약으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달맞이 꽃은 이 전초를 약으로 사용한다는데 참 애매합니다. 나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물로 먹으려고 아주 연할 때, 지금은 붉은색이 있지만 푸릇푸릇할 때 채취해서 이 뿌리까지 제가 데친 후에 하루 정도 물에 우린 다음에 먹어봤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아린 맛, 그 아린 통증이 입안 전체에 남아 있는데 한 반나절 이상 그 아린 맛이 입안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나물로서 드시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걸 나물로 사용해서 맛있게 드셨다고 하고 또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드셔보신 후에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린 맛이 강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이걸 드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고 뿌리도 굉장히 연하고 부들거리고 잎도 상당히 연하고 부들거려요. 하지만 그 아린 맛을 어떻게 우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의 판단은 나물로서는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잘 말려놨다가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말려놨다가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말려서 먹으면 그 맛이 어떻게 될지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맞이 꽃이 유명한 것은 요게 종자인데, 달맞이 꽃 종자인데 이
종자가 굉장히 작아요. 참깨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많은 양을 체종을 해서 이 종자를 갖고 기름을 내면 이 기름에는 감마 리놀렌산의 일종인 엘레오스 테르아산이라는 이 정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정류 성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양을 낮춰주고 죽상 동맥 경화증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고 암세포 증식 억제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종자의 기름을 당뇨병에 복용을 하고 이 종자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지질 성분의 과다한 축적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고지혈증에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앗을, 달맞이 꽃은 씨앗을 체종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상당히 좋지만 이 전초, 이파리나 뿌리를 말려놨다 약으로 사용하거나 나물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달맞이 꽃이 전국에 양지바른 빈 공터, 경사지 같은데 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이거 잘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판에 뭐 특별한 식물이 없어서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